경주리 1800m 제5경주, 제12회 코리안 오크스 경주 출발했습니다. 초반 안쪽 말들 3번, 4번, 5번 세 마리가 앞서고 바깥쪽에서 최시댁수의 14번 마 우승터치가 바깥쪽에서 안쪽 순식간에 선두치고 나옵니다. 초반 약 2마신 정도 앞서 나오는 최시댁수의 14번 마 우승터치 9경말입니다. 뒤를 추격하는 말은 김도영 기수의 10번 마 플라워 역시 9경말 14번, 10번 초반 선두권 14번, 10번, 5번 세 마리의 9경말들이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코너 선회하면서 선두는 최시댁수의 14번 마 우승터치 약 1마신 정도 앞서고 2위로 추격하는 조성훈 기수의 5번 마 어메스가 안쪽 2위 추격합니다만 바깥쪽 한 발 빠르게 10번 마 김도영 기수의 플라워가 2위 추격합니다. 14번, 10번, 5번 그리고 그 뒤를 13번 마 김옥성 기수의 센걸과 김동철 기수의 4번 마 최초로 두 마리가 4, 5위권 따라붙고 바깥쪽에서 13번 마 김옥성 기수의 센걸 경주 중반 순식간에 선두 치고 나옵니다. 13번 마 김옥성 기수의 센걸 선두로 치고 나오고 초반 선두였던 14번 마 우승터치 안쪽에서 2위로 밀립니다만 거리차는 근소한 반마신 정도의 접전입니다. 13번 마 김옥성 기수의 센걸 3코너 접어들면서 1마신 정도 앞서 나옵니다. 2위는 14번 마 최시대 기수의 우승터치 경주 중반 선두가 서울말로 바뀌었습니다. 최시대 기수의 14번 마 우승터치 안쪽 2위 이제 바깥쪽으로 자리를 잡습니다. 13번 마 김옥성 기수의 센 걸과 거리차 다시 반마신 정도 좁혀놓고 있습니다. 최시대 기수의 14번 마 우승터치 4코너에서는 다시 14번 마 우승터치가 치고 나옵니다. 14번 13번 그리고 안쪽에 5번 마 조성훈 기수의 어메스와 바깥쪽 10번 마 김도경 기수의 플라워 14번, 13번, 5번, 10번 네 마리가 앞서면서 직선주로 들어섰습니다. 직선주로 최시대 기수의 14번 마 우승터치 바깥쪽을 공략합니다. 안쪽에서는 조성범 기수의 5번 마 어메스가 도전합니다. 14번, 5번 두 마리의 접전에 4번 마 김동철 기수의 최초로 직선주로 3위까지 추격합니다. 안쪽에 조성범 기수의 5번 마 어메스 바깥쪽에 최시대 기수의 14번 마 우승터치 14번, 5번, 4번 세 마리 종말 3파전 바깥쪽 최시대 기수의 14번 마 우승터치 제12회 코리안 오크스 이변염란 최시대 기수의 14번 마 우승터치 우승컵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. 14번 마 우승터치 14번 5번 4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. 경주리 1800m 제5경주 역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부경만 14번 마 우승터치 마명 그대로 결승선 가장 먼저 터치를 했습니다. 1800m 제5경주 최시대 기수의 14번 마 우승터치 중반 한때 선두를 뺏기기도 했습니다만 14번 마 우승터치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. 결승선 통과는